하나는 하이! 동대문 DDP 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이 근방에는 주차장이 없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널널하네요. 네, 가자! 오,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 원래 나가려고 출구 찾고 있었는데. 저거 한번 태워보자. 하나 한번 앉아볼래? 뭐 DDP에 놓을 게 많네요. 하루 더 태워달라고. 하나야, 몸을 흔들어봐. 그렇지, 그렇지. 하루는 좀 무서워하네. 제주도에 가 등은 또 다 타가지고 또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돌기 좋죠.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재즈. 자기가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코로나 때문에 좀 여기가 많이 죽었죠, 상권이. 괜찮은 옷이 많구나. 하나 스타일이야? 그건 자기한테 어울리네. 가격이 싸니까 외국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어. 옷 디자인이 또 예쁜 물건을 또 발견했나봐요. 저희 중국 사람. 전 일본 사람. 아. 이만하게 잠깐만. 와, 진짜 옷 진짜 많고, 가방도 많고, 양말도 많고, 모자도 많고, 옷도 많아요. 티켓 가도 되나요? 그렇게 해요. 아니야, 그냥 현금 주면 되잖아. 현금 있어? 한 개에 2만 원이나 2장 준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야. 다른 손님이 가져가려던 거. 케이크가 먼저. 유혹거리가 천재야. 그렇죠. 검은 봉다리는 진리죠. 쇼핑백 같은 거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가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햄버거. 그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유혹거리가 엄청 많네. 안 돼.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하루는 저게 어울리네, 저거. 저 민트색. 아니야, 민트. 더워서 그건 아직 안 돼, 더워서. 하루 거. 그거 딱 하루네, 하루. 오! 하루 잘 어울리는데, 모자? 좀 계절이 이제 좀 더워져가지고, 너 이거 못해. 그래. 요것도 하나 주세요, 이거. 피카츄 이거. 이거 5,000원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 맞아. 여기 와가지고 벌써 55,000원 썼어. 오자마자. 서태지와 아이들. 아, 우리 하나는 저거 더운데. 냄새 맡으니까 엄청 배고프지? 와우.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여기가 동대문 종합시장이야. 잠깐 들어갔다가 구경 좀 해보고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문을 닫은 그런 가게들이 좀 보이네. 건물 안쪽이 훨씬 더 이제 문을 연 곳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물 안쪽에가. 근데 여기는 겉에는 다 문을 닫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옷, 이불 이런 것들이네. 평화시장. 동대문 하면은 평화시장. 아, 진짜? 우와. 그래, 설아. 생각보다 팔이 통통해. 타이트해서 빠질 일은 없는데. 오, 큰일 났다, 나. 제 스타일로 하세요. 제 고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앞에 내리자마자 가판에다가 옷 파는 거 보고서 4만원이나 질렀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부평이나 안양 그 지하상가 많이 가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냐 했더니 옷 질감이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복은 어느 쪽으로 가면은 출구를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케이코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예. 예를 들어 도매요 아니면 소매? 그냥 소매죠 이제. 케이코 씨가 이제요.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예. 네. 아 그렇죠. 예. 네. 참, 그러니까 동대문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아 그래요? 예쁜 옷 사러. 옛날에는 밀려오래 막 좋다 이거 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다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으로 하죠. 시상마켓이라고. 아. 엠프나 시켜버리고 아예 올라오질 않아. 한번 나오시면은 엄청 재밌을 거예요. 할만한 거 많으실 거예요. 이 밤에 가야 되는 거. 그렇지, 밤에 나와야 되는 거지. 아. 자기가 밤에 하나를. 근데 의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의류 쪽은 좀 인스타그램이 더 많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죠. 네, 그냥 영상을 보고 저 옷 어디서 샀어요라고 인스타그램이 많이 오죠. 걸어오다가 1층에 문 다 닫아 있길래 저 아무 생각 없이 아 역시 문을 다 주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문을 닫나봐 이랬는데 그게 다 밤에 여는 네. 거였어. 아 맞아. 빌리오네 좋다. 에이펠 여기가 소매. 소매. 이쪽 넘어 저 뒤쪽으로 다 도매. 아 이쪽 넘어 도매. 아 맞아. 소매는 그렇지. 그러니까 도매는 말 그대로 옷 가게에서 사는 거지. 옷 가게에서 공장이든 어디든 옷을 이렇게 사는 거. 일본은 도매가 없다. 일본은 도매가 없. 홀세일이 없나? 홀세일은 있긴 있어. 네. 지금 일본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 아. 도매. 네. 소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일반 상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얘네가 얘를 바로 만나면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인터넷 SNS 마케팅 잘하신 분들은 좀 더 잘 되시고. 그래도 대부분이 뭐 무신 사람들 있잖아요. 아 무신사. 입점해서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껴놓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아 시장이라는 게 진짜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처음 말라. 우리 하루는 일어나자마자 지금 사탕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쉬는 날이 그러면은 좀 많진 않으시겠어요? 원래는 이제 근데 죽을 때 한 2주 됐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잘 못 달 것 같아서 나는 우유 부단하면 안 되고 우유 부단이야 나는 우유 부단이라고 뭔가 시작을 하려면 되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 배송도 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맞아.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할 것 같은데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온라인 어쨌든 타겟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타겟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팔 건지 그런 거 다 정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도 다 공부해야 되고
쉽진 않지. 이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래. 신기하지. 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서 노하우를 노하우를 현장에서 이제 한번 직접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옷도 떼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튜디오 빌려서 촬영하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되게 많아요. 아, 안 그래도 이쪽 청계천 쪽에서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2시간에 예를 들어 얼마씩 이거 제가 집에서 찍어놓은 건데. 와, 그거 진짜 감동이 있다니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힘들게 찍었어. 아니야, 이게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또 어떤지 봐야지. 아니 근데 전문가들. 근데 하나가 너무 예뻐서. 아니 근데 진짜 사진 잘 찍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잘 찍는 거예요. 카메라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사진 잘 찍는 거예요. 머리 왜 머리는 왜 잘랐어? 아니 일부러 이런 거. 아 진짜? 이런 또 이런 거 요즘 많이. 아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잘라 올리고. 남성 복도. 아 그래요? 잘라서도 많이 올리고. 오, 전문가들한테 칭찬을 많이. 전문가 전문가니까. 진짜로 잘 찍는 거예요. 옷도 잘 보이고. 잘 찍었지? 그 찍는 것도 실제로 이렇게 찍어요? 아니면 카메라만 보러 가면 다 폭감으로 찍어? 핸드폰으로 찍어? 응. 너무 잘리게 요즘 이렇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이거 했겠다. 감각이 있으니까. 감각이 아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따라 붙어있어요. 네. 아 진짜 감각은 있는데 그치, 옛날에 그런 얘기,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런 얘기처럼 되게 좋은 분들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여기 아까 되게 그 노점상 엄청 많았었는데 싹 사라지네, 6시 되니까. 아, 아까 여기에서 누가 어떤 분이 또 정신없. 아, 어떡해. 또 이제 누구 부모님 속상하게 또 이거. 어? 정신발 어딨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하나와 하루를 또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 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제가 몰랐던 우리 아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 일들 그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